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죄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 모든 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이 이 주의 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3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으로 보배로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 믿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이어서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해.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근심에 눌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저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모든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저희에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아픔과 고난만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전쟁과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이 병상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외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 내려갈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힘을 얻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내는 은혜로운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비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택함 입은 단비 찬양대원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감동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영성, 그 중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죠. 영성신학에 대한 책이나 논문들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영성에 대한 정의 내리기를 아주 까다로워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요, 영성이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포괄적이고요, 지금도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BNR이라는 말 들어본 분들 계시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 말의 약자입니다. 최근 10년 정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고요. 제도화된 종교의 환멸과 염증을 느껴서 종교를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정치화되어 가지만 세상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금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영성,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다면 지금만한 기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간단한 정의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이 영성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역사를 살펴볼 때요, 여러 가지 경향들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이고요,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요, 어떤 이상적인 상을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명백한 목표들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신앙인들이 자기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이 목표점들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동과 태도와 말투를 몸에 익혀 나가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생성하고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껏 받은 교육과 시험과 경쟁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부터의 영성을 내면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영성은요,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높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취와 만족과 희열을 누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승욕구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오랫동안 내려온 이 위로부터의 영성을요, 매우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영성이 인간을 내적으로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자기 혐오를 품게 되면서 내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요, 나의 고통, 나의 질병, 나의 실패, 연약함, 나의 바닥, 나에게 주어진 한계와 굴레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닌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과 위로부터의 영성이요, 대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영성 사이에는요, 건강한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항상 성도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사이의 신학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이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두 영성 사이에도 그래서 긴장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요소들을 제시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요소이고요, 언젠가 마침내 우리 삶에 채워지면 좋겠을 아주 선한 것들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상적 요소들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가능성과 탁월함을 개발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모범이 되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해요. 도취되고 감격하고 성취해낼 수 있는 이상적인 무엇인가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의 영성이 우리의 실제 상황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이상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보통의 삶, 그냥 평범한 삶, 다투고 병들고 찌들리면서 사는 그런 지지고 볶는 삶을 아주 못 견디겠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일면을 삭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 상황에 항복하고 포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떤 대의에 자신을 헌신하고 더 높은 가치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이다 라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높은 그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어둡고 약한 부분을 억압하게 되고 감추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사역자들의 주된 임무가 성도들이 잘못된 이유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된 가정을 삶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에게 두려움이나 고독, 혼란이나 회의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생각, 어떤 굴곡이나 끊어짐 없이 매끈하게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인생에 대한 그릇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그런 어려움과 질곡들은 인간 상태에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없어서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로 이해될 때에만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창조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는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도들이 불멸과 온전성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요,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해방이 비로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독교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지만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낯설게 보시면서 각자가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려보세요. 이 그림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메타포가 될 것입니다. 그려보셨습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 아주 귀하고 값져서 어디 박물관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보배가요, 너무나도 평범한 질그릇,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은 어떤 예술성이나 고급짐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아무 집에나 가도 널려 있을 것 같은, 그것도 낡고 약해서 이빠지고 금이 간 그릇에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거예요. 귀한 보배가 보석함이나 금고나 진열장이 아니라 질그릇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뭐야? 저거 가짜 아니야? 가짜가 아니라면 저런 보배가 저런 질그릇에 담겨 있을 리가 있겠어? 고린도 후서의 문맥에서 보배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광채, 예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귀한 복음이 여러분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보배함 안에, 금고 안에, 은행이나 박물관 안,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너무나 평범하고 낡고 이빠진 그릇 안에 아무렇게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초라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부터, 그 틈새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새어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질그릇이 아니라 육중한 금고였다면, 집안 은밀한 곳에 숨겨진 폐물함이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용기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질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새어나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그릇은 무엇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에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어깨 위 목에서부터 왼쪽 얼굴 전체가 마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왼쪽 얼굴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람이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요. 이 유대 헬레니즘 전통에서도요, 그릇은 몸의 은유적 표현이었다라고 해요. 연약하고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이 인간 이해가 질그릇이라는 은유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같이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역설적인 이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 그림 언어에 담긴 역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고통이요 거기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버리지 않고 소망의 표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가고 이빠진 질그릇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때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해야만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우리가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질그릇됨을 고백하는 배경에는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과 또 그 거짓 사도들을 받아준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유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요, 바울의 출신 성분과 사도성과 외모와 스피치와 밥벌이와 온갖 단점들을 들추어내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역자라면 자신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혈통과 경력과 자기가 받은 추천서와 직통 계시와 신령하다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학을 따라서 멋들어진 말과 논리로 설교하면서 바울을 굴복시키려 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을 치켜올릴 때였어요. 헌데 그런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의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 다음은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풍모와 웅변력과 분수 이상의 자랑과 허풍에 매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을 포장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기준에 이끌려서 분별하지 못하고 비판 없이 그들의 말을 용납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의 진짜 멋짐이 폭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바울은요, 그들이 아무리 나와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더라도 나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됨을 지키면서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고수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고 해도 자기 삶에 세웠던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껏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그 자랑이 인정받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내가 지배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더 거칠고 투박하게, 정직하게, 꾸밈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 어떠함을 드러낼 수 없었어서가 아니라 그가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그릇인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자기의 삶을 오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네 가지 진술은요, 질그릇인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런 내가 바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시기에는 내 사는 모습이 지질이 궁상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복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겉모습으로 사도됨을 평가하려고 하는 자들의 대처하는 바울의 이 자신감이 느껴지세요? 이 자신감은요, 질그릇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작은 죽음들과 깨어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었기에 바울은요, 자신이 겪는 그 질그릇됨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일컬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현재의 환난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요, 바울이 같은 비교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비교의 대상, 바라봄의 대상을 바꾸어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을 배신한 고린도 교인들이나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만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는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요,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숱한 어려움들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해석하며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의 여유와 해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학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볍고 악의 없는 웃음으로 그려내는 것을 우리가 해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민족이 풍자와 해학의 민족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바울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바울의 위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말해보시죠. 괜찮다. 가볍다. 잠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눈도 맞고 비도 맞는 게 인생이잖아요. 바울처럼요. 아, 이까지 거 잠시지. 이까지 거 가볍지. 이까지 거 장차 맛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의연한 믿음, 그런 해학, 그런 넉넉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거든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연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시인은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라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시인의 후회는 이것입니다.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걸, 더 파고들 걸, 더 말을 걸 걸, 더 귀 기울일 걸. 나는 왜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물건을 그렇게 떠나보내버렸는가 라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시인의 후회는요 내가 뭔가 놓쳐서 아깝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때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때 주식을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공부를 더해서 좋은 대학에 갔었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와 같은 그런 류의 후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후회란 자신의 삶에 다가왔던 위기와 고통같이 정말 빨리 내 삶에 지나가기만을 바랬던 그런 순간에 대한 후회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관계의 깨어짐과 배신으로 인한 고통, 나와 나의 가족에게 주어진 한계와 굴레들, 재정과 건강의 위기와 같은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요 이런 순간들을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우두커니처럼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던 게 후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아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캐내고 얻을 수 있는 보화가 참으로 많았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꽃봉오리 같으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요 우두커니처럼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더 파고들고 더 말을 걸고 더 귀 기울이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그 밑바닥 한숨 쉬며 살아가는 그 가장 아래가 바로 노다지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아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꽃을 피워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모두가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이빠지고 금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영광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광채 예수 복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누리시면서 주어진 인생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충만이라는 노래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능력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왕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 살아갈지라도, 깨어지고 금이 가고 이가 빠진 질그릇 같을지라도 예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여전히 새어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능력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배 예수 능력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 복음 예수 능력 예수의 광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비록 실패하며 약하며 아버지와 아프며 아버지와 다투며 아버지와 참으로 평범하기는 아니 평범이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심어두신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부요함에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한숨 쉬는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겐 사망이 되지만 아버지 세상에는 생명이 되고 세상을 더 풍성케 하는 아버지 소망의 증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으로 채우시옵소서. 보배로 채우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광채, 그 귀한 보배를 두신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그 역설을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가 아닐 거라고 하고 또 우리조차도 그러한 신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을 꽃처럼 피워내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름을 불러주고 더 많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무리 나누어도 더 많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매주일 교회 안에서 명찰을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명찰이 없으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간단히 본인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일날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회 앞길을 건너시거나 주차와 출차를 하실 때에는 주차 안내부원의 안내에 협조를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앞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큰 주차장까지 들어오셔서 차를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차 안내부에서 섬길 네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차 안내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태인, 김수현 성도님의 아들 데이빗 형제가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도 있습니다. 박희옥 권사님, 조원기 장로님의 모친이신 박희남 성도님께서 어젯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매순간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올곧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